네, 사실 오늘 오전부터도 뭐 어제부터도 그렇겠습니다만 시장에 안 좋은 그런 이슈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랜만에 극장 얘기가 나와서 네. 저는 더 신이 났네요. 네, 그래서 좀 선정한 부분도 있습니다. 예.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둡다 보니까 좀 즐거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또 해보는 시간을 또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선정을 해봤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영화 보셨어요? 아니, 보고 싶은데 아직은 못 봤고요. 이제 1편은 봤죠. 1편은 되게 재미나게 봤는데, 예. 조금 기다리고 있긴 했어요. 워낙 마블 시리즈가 재밌기도 하고, 또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는, 이상하게 좀 마법을 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, 네, 그 부분에서 조금 저는 재미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, 일단은 뭐 하단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최대 관람객을 좀 동원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, 이게 이제 리오프닝주가 사실 생각보다 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턴을 할수 있는 기회로 작용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최고 흥행작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, 이게 이제 이렇게 흥행이 잘 되게 되면은 코로나 시기 때 조금 밀어놨었던 영화들이 대거 개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워낙 이제 뭐 거리두기에서 관람객도 제한이 되고 또 안에서 이제 취식도 못하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었고, 근데 이러한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제 좀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수 있고, 하루 100만 명이 조금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일단 좁은 공간에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여전히 외부 에서는 마스크가 해제가 돼도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제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이런 활동들까지도 수요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은 워낙 극장에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이 뭐 주요 기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또 연휴되었다 보니까 네. 이때도 극장도 많이 가시고 나들이도 많이 가셨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영화주 쪽을 꼽아주셨습니다. 오늘장에서 지금 CJ, CJV 같은 경우 2%대 상승 탄력을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. 네. 여러 가지 좀 흐름들을 볼까요? 일단은 지금 컨텐츠 종목군들이나 뭐 배급이라든지 전부 다 이제 넷플릭스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코로나가 있어서 당연히 이제 예.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계속적으로 레저 역할로 끌고 갈수 있는 게또 컨텐츠이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리오프닝이 되더라도 저는 사실 뭐 컨텐츠에 대한 이런 소비 시간이 거의 유사합니다. 거의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지나갈 때, 막 운전할 때나 좀 많이 틀어놓고 다니기 때문에 예. 물론 이제 가입자 수가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성장성에 대한 고민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넷플릭스의 OTT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도 좀 있고,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줄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컨텐츠의 대작 부재들도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예. 결국에는 컨텐츠가 좋고 입소문을 타는 부분들의 이런 컨텐츠가 달성이 되면 분명 그걸 보기 위해서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 종목은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삶의 레저로서 끌고 갈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접근이 가능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사실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게 또잘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또 배급 시장이라든지 드라마 시장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, 작년에 특히나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했고,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뭐 영화 관련주 같은 경우는 미뤄졌었던 이런 이제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예.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, 그 안에서도 뭐 이제 음식물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이 상당 부분 좀 있습니다. 해서 취식이 가능해진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매출의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워낙 좀 주가가 눌렸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화만 좀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이런 주가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오늘 뭐 영화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CJ, CGV가 뭐 2%대고 롯데쇼핑 좀 올라가고 있고 여기 삼화 네트워크스가 6%까지 좀 슈팅이 나오고 있고, 근데 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콘텐츠주들은 최근 좀 조정도 있고 오늘장에서도 좀 흐름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.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콘텐츠 쪽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. 네, 그렇죠. 저는 뭐 특히나
이제 뭐 수리오드래곤 예. 같은 종목이 정말 많이 눌렸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의 시간 운영 기간을 조금 길게 잡기만 하신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예. 이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기조가 나타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앞으로 OTT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우리가 플랫폼 자체를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얼마나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오는지 그리고 예. 보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뭐 시리즈가 한 번에 다 오픈이 되는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좀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콘텐츠 제작사들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기존에 들어와 있었던 OTT 업체들뿐만 아니라 지금 신규로도 OTT가 좀 접근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게 아니더라도 글로벌적으로 OTT에 대한 경쟁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이런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오리지널 IP를 제공할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도들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 시장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정 섹터에 좀 강하게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예.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악재로 작용됐었던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갈까?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조금 많이 눌려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좀 턴할 수 있는 섹터나 이런 종목군들로 좀 수급이 쏠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부분으로는 좀 주가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지만 좀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컨텐츠 제작사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주식 시장을 보면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는 부분이요. 결국 네. 한 면만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 기업만 보다가도 결국 그 전체 숲을 보려면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네. 이런 거를 미리 좀 그려볼 수 있는 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을 좀 짚어주신 것 같고요. 이 섹터 영화 관련주로 좀 잡아주셨어요. 근데 네. 이제 최선호 종목을 우리가 안 꼽아볼 수가 없는데 콘텐츠 쪽입니까? 어딥니까? 네, 일단은 네, 그 이제 드라마 제작이랑 뭐 배급 같이 예. 하는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. 이제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라고 뉴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는데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러셨을 뭐, 것 같아요. 네, 사실 예. 뭐 콘텐츠 제작사 쪽으로 가면 이제 단연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관심이 가고 그 외에도 뭐 이제 CJ CGV라든지 뭐 단기적인 사실 리오프닝이 좀 강화가 되고 이렇게 영화가 잘 되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일단은 뉴라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한 게 일단 드라마나 음악 뭐 VFX에 대한 이런 종합적으로 좀 사업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드라마 제작에 대한 이런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자회사 스튜디오 NU가 지난해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났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또 많은 자금력을 투입을 해서 이제 500억짜리 이상의 뭐 이런 드라마라든지 추가적으로 지금 제작을 해서 매출에 반영이 될 만한 드라마들이 지금 라인업이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견조한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VFX 쪽으로는 이제 넷플릭스의 지옥에 좀 역할을 맡았던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쪽에 대한 이제 시각적인 효과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OTT 업체들과 좀 연계를 해서 이 콘텐츠 제작을 할 때 점점점 이런 포트폴리오가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회사의 좀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. 투자 배급에 대한 사업도 성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마녀2가 또 이제 개봉을 할 것으로 올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예. 개인적으로는 1을 굉장히 좀 재밌게 봤거든요. 어제도 TV에서 해주더라고요. 네, 그리고 김다미 배우가 거기서 이제 신규적으로 그쵸. 좀 이제 접근이 됐었던 부분들이 예.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람객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면 배급사는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이 배급 사업 쪽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체질 개선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적자 부분에 있었던 그런 이제 자회사들을 좀 정리를 하거나 구조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신다라면은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있는 분명 자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구조조정을 하면 분명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. 이제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. 매수는 9,300원 라인부터 이제 9,700원까지 좀 잡아드렸습니다. 사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리고 싶기는 한데 시장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조금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14,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8,400원으로 이전 전저점 최근에 이제 상승하기 대세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그 상승 가격대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
알겠습니다. 지난해 한 8월 때 저점을 좀 잡아주신 것 같고요. 어쨌든 이게 19,400원까지 지난해 올라가 있었다가 지금 계속해서 좀 주가는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. 2%대 낙폭 11,150원 흐름 체크해보시면서 목표가 14,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영화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네. 짧게 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? 네, 말씀하시죠. 그러니까 리오프닝주 얘기를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리오프닝주잖아요. 네. 근데 그동안 우리가 뭐 화장품이나 이런 뭐 리테일 쪽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항공이나 여행 쪽은 네.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? 항공주 또 리포트가 대한항공 쪽도 네. 괜찮게 나오더라고요. 일단 항공주도 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예. 일단은 뭐 이제 대한항공이 주요 토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쪽은 워낙 실적 자체가 좀 견조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여행 쪽은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그에 따른 좀 반등이 나올 거고 그쪽보다는 저는 만약에 리오프닝 쪽으로 조금 비중을 실른다라고 하신다. 하면 저는 엔터주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JYP라든지 하이브 좀 토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적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. 엔터주를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? 사실 건가요?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예. 조금 실적이 안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건데 절대적인 실적으로 봤을 땐 낮지 않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잡혀있기 맞습니다.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단연 엔터가 리오프닝 쪽에서는 실적 베이스로 올라갈 수 있는 좀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전반적인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시장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어쨌든 뉴에 대한 이야기까지 참고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